네,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인지 1,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 수의 80%에 육박합니다. 4단계의 고통스러운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두 달이나 지났는데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서상희 기자입니다.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. 암센터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1일입니다. 입원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28명이 확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환자가 발생한 층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.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두달 넘게 적용되고 있지만 1,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.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%입니다. 방역당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숨은 감염자가 많고 지난주부터 등교가 확대된 점 등을 수도권 확산세 이유로 꼽았습니다. 일시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확진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동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전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귀성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확산되는 거는 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규모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추석 연휴 이후 개천절,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정부는 현재 64.6%인 1차 접종률을 추석 전 70%까지 올리고 SRT 수서역 등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.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.